그대가 들어오죠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, 네. 주세요. 네, 앉으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자리 근데 불편하지 않으세요? 아, 저 괜찮아요. 괜찮아요? 네, 앉으... 아, 먼저 앉으세요. 네. 예. 네. 우와, 너무 멋있다. 우와, 너무 멋있다. 우와, 뭐야. 야, 진짜. 와, 진짜 멋있다. 네. 아, 네. 네. 많이 기다리셨어요? 네, 좀 기다렸어요. 네. 어떻게 해요? 밖에 춥다고 네. 그러던데. 아, 여기 동네가 좀 네. 추운 것 같아요. 진짜 어떻게 뭐 따뜻한 차라도 좀 드릴까요? 현재 제가 있는 위치는 그 아까 말했던 가게 하는 위치 인천 쪽이긴 해서 아예 멀지는 않아요, 차 끌고. 여기서는 가깝겠네요. 네. 네. 인천이면 가는 길이에요. 네. 그죠, 서울. 가는 길. 아, 그쵸, 그쵸. 예. 네. 어떻게든 뭐 인천을 갈 수 있으니까. 예. 같이 갈 수 있으면 좋죠. 나 옛날부터 인천에서 사는 게 꿈이었나? 아, 진짜. 저 꿈 같은 얘기 좀 그만해요. 무슨 꿈이에요? 인천에서 떡볶이 가게 하는 남자랑 살아보는 게 꿈이야. 아, 진짜. 아, 그러니까 집에 가는 중이에요. 하지 마십시오. 아니, 진도 뽑아야 될 거 아니야. 누나, 이 마이크에서 여성분 목소리 들리면 그냥 흘리세요. 야, 진도 안 뽑냐? 아니, 지금 너무 좋다. 연애 연자도 모르는 것들이랑 이러고 있다. 그럼 취미가 캠핑 말고 또 뭐 있으세요? 꽃구경. 꽃을 좋아해요, 꽃구경. 아... 생각보다 되게 떠들썩한 건 별로 안 좋아요. 아, 그럼... 네. 아... 반대로 물어보세요. 뭐 좋아하세요? 어떤 거 좋아하세요? 저는 취미를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좀 밑도 끝도 없지만 저는 막 사랑이라고 막 얘기했어요, 취미를. 뭐라고? 좀 여자 만나는 그런 게 아니라요? 아, 어떤 사랑? 그러니까 뭘 하든 간에 좀 동기부여를 사랑으로 잡고 뭐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설렘을 갖고 하자는 취지죠. 근데 그게 좀 잘 맞아야겠죠? 다른 운동도 뭐 좋고. 활동적인 취미는 없어요? 저는 운동을 뭐 다 좋아하니까. 아, 운동? 네. 뭐 좋아하세요? 상식 헬스도 해봤고 뭐 볼링. 아, 저 요즘 헬스예요. 아. 뭐야, 이누나? 이누나 뭐야? 이누나 완전 플러팅 장인이네. 저는 뭐 오늘 뭐 통 못 먹었네요. 아. 공복입니다. 통 못 먹었네. 아까 제육볶음에다가 햄버거까지 시켰는데. 이거 그냥 맛만 보기 한 두 개만 구워세요. 살짝 기름 튀긴 것처럼 누나가 뒤집다가 기름 약간 그런 느낌. 아, 따가! 오! 아니, 젓가락을 왜 집어던져? 젓가락을 왜 집어던지냐고! 아, 따가! 오! 괜찮습니다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아니, 조금 쪘어, 조금. 아, 죄송해요. 네. 감사합니다. 또, 뭐야! 미치겠다, 진짜. 많이 아프다고 하시면서 호해달라고 하세요. 호해주세요. 호해주세요. 아, 여기. 네. 따갑네. 저기. 아, 근데 손이 진짜 작으신데요? 하지 마세요. 아, 괜찮아요. 아, 괜찮아요? 네, 괜찮아. 이거 그럼 이제 다 입었어요. 다 됐어요? 여기다. 어우, 너무 기대돼요. 누나, 우리 누나 마음 한 번만 체크해보자. 누나 지금 마음에 들면? 자, 김숙 씨 상대의 남성분이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오른쪽으로 머리를 한번 쓸어 넘겨주세요. 포인트로 하나씩 넣어서 보내보세요. 열어주시겠어요, 한 번만. 제가 요거를 네. 예. 고마워요. 고마워요. 됐어.
오, 뭐야 오늘. 국물이랑 같이 먹는 거. 그냥 맛만 하는 거지. 저 누나 그럼 고기까지 하면 오늘 네 끼째네. 네 끼째야, 네 끼째. 우와! 오! 캠퍼 재질이 약간 좀 있는데? 반갑습니다. 아,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예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늦은 네,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죠? 아우, 너무 기다리셨어요. 아닙니다, 아닙니다. 네. 재밌었습니다. 네네. 아유, 이분도 혼나는시다. 이야! 야, 이분도 다르다. 엄청 호남형이다. 분위기 다르다, 또. 그리고 뭔가 되게 패셔너블하다.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윤영웅이라고 하고요. 올해 나이는 41살입니다. 어? 이제 딱 들어오는 네. 게... 네, 저도 캠핑을 좋아해가지고. 네. 정말요? 네. 근데 저도 오래 하진 않았는데 근데 네. 저도 혼자 이렇게 다니는 거 좋아해가지고. 오~ 네, 그렇습니다. 혼자 솔캠 하세요? 네네, 혼자 이렇게 그냥 거창하진 않고 그냥 네. 소소하게 조용하게 다니는. 네. 우와. 원래 솔캠 하시는 분들 네.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쵸, 다들 네. 산에 가 이렇게 계셔서. 맞아, 맞습니다. 네. 저도 집이 지금 거주하는 곳이 약간 산이 있는 동네에 살고 있고요. 네. 네. 같은 거 갖고 있어서 좀 깜짝 놀랐어요. 네네. 그 너튜브에서 본 적이 네. 색깔도 저거. 네. 네. 너무 잘 맞네. 그 이건 지금 취미 사실은 서로 취미가 취미가 맞으면 너무 좋지. 그렇죠. 그러면 나 어려움이 이거 리드멘트 하나만 해줄게 언니한테. 하지마 준비. 지금 약간 캠핑 동호회 같거든요 대화가. 그러니까 이제 화제를 조금 이성적인 걸로 좀 전환시켜 주세요. 어 이건 뭐 좋아요. 이상형이라던가 뭐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. 야 거. 누나. 야 누나 오늘 할 수 있는데 왜 그래요? 오늘 하루 중에 제일 좋았어요. 어, 네. 오케이. 어. 알겠어. 이런 거 원해?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. 네네. 이상형은. 저는 사실 대화가 좀 잘 통하는 분이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약간 같이 공감할 수 있고 같이 얘기 나눌 수 있고 약간 좀 대화가 되면은 네. 같이 계속 약간 뭐 여행을 같이 가도 재밌고 했던 얘기 또 해도 재밌고 이런 그쵸. 것 같긴 하거든요. 어. 그래서 약간 대화가 잘 되는 분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합니다. 아, 그 대화만 잘 되면 돼요? 네, 대화가 가장 그러니까 모든 건 약간 커뮤니케이션으로 약간 시작해서 커뮤니케이션으로 네. 끝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. 딱이네요. 아, 그런가요? 그러대요. 예, 네. 같은 마음이네요. 네, 예. 그렇습니까? 예. 뭔가 편안함, 진지함이에요. 편안한 진지함. 둘 다 다른 분위기로 둘 다 되게 자연스럽긴 하다. 이걸 들고 오셨네. 네. 예, 딱 사이즈가 들어가가지고 예, 가지고 다닙니다. 우와, 저 이 차 좋아해요. 아, 이 차 좋죠. 맛있죠. 우와, 저 이 차 좋아해요. 아, 이 차 좋죠. 맛있죠. 와. 네, 너무 즐거웠습니다. 아, 네. 어, 커피 너무 맛있겠어요. 알겠습니다. 제가 잘 먹었습니다.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하십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자, 희중 씨부터. 먼저. 네. 네. 희중 씨 보여주세요. 희중 씨의 선택은 우와. 아, 희중 씨의 선택은 우와. 아, 어떡해.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. 어떡해. 소름. 아우. 아우. 두 분 다 김숙 씨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셨습니다. 와.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? 오 막. 뭐야? 아 안 돼. 두 사람. 안 돼. 진짜 너무 좋아. 아... 나 둘 다 너무 좋아. 네가 뭔데? 네가 뭔데 그래?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? 아니, 나 진짜 나 둘 다 연락할 거야. 나 하다 양 나 공개 양다리는 처음 봐. 어느 정도 비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면 진짜 둘 다 좋아서 그래. 야 사람 어떻게 한 번 보고 말어?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둘 다 좋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딨어요? 내가 둘 다 좋아. 근데 신세가 아니죠 누나. 아까 양다리를 이렇게 당당하게 하니까 안 나빠 보여. 이런 생각이 들어. 이 두 분만 괜찮으면. 놀랍지 않아?
연락처. 왜 이래 이 누나들? 이 두 분만 동의하면 뭐 굳이 뭐 또 못할 건 없잖아.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. 사실은 우리가 누나의 선택을 뭐 이렇게 강제적으로 뭐 선택을 해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. 뭐 이렇게 좋다는데 어떻게? 서로 간의 연락처를 교환하시고 네. 이제 서로 간의 이야기를 잘 이렇게. 네.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네. 그러면 두 분 그 과정을 좀 동의하시고 허락하실 수 있는지 그걸 그러니까요. 먼저 여쭤보고 예, 싶어요. 저는 허락하면서 저는 재미삼아 그냥 동전이니까 굳이 누구 먼저? 라는 앞뒤로 해서 앞이 나오면 저 먼저 만나고 뭐 예를 들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면 희중 씨와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뒷면이 나오면 영웅 씨와의 이야기를 먼저 한다. 오늘 연락처 두 분 다 받아 가는 네네. 떡볶이집을 먼저 왔지? 평창동을 먼저 왔지? 하나, 둘, 셋. 아, 떡볶이집을 네. 먼저 가게 됐네요. 희중 씨, 미소가 활짝 펴졌어요. 네, 여러분, 쑥이 오늘 남사친 두 명 생겼어요. 아우.